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입니다. 1999년 국내에서 열린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또 e스포츠 종주국답게 세계 1위 프로게이머가 우리나라 이상혁 선수, 페이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선수인데 참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게이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상혁 하면은 세계적 우상이에요. e스포츠에서 세계 1위인데 이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버는 종목. 오토. 네, 저 자동차 경주더라고요. 레이싱. 레이싱이 뭐 상금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e스포츠도 상금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혁 선수는 뭐가 랭킹 1위냐면 상금 랭킹 1위예요. 가장 많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얼마예요? 그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게 베일에 쌓여있고 비밀이에요. 근데 막대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망으로 보고 있는데 약관의 나이 25살. 그런데 이제 이게 그 LOL, 롤이라고 부르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은 팀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이 대기업. SK팀이 있고 KT팀이 있고 이게 프로 야구 못지않게 치열하게 싸우고 팬들이 많아요. 사실은 손흥민 선수 부럽지 않을 거예요. 스트라이커잖아요, 손흥민 선수. 그래서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으면 골잡이 막 열광을 하는데 이상혁 선수가 e스포츠에서는 사실상 손흥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일 씨가 그 해당 분야에서 지금 페이커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 사실 어느 분야나 그런 원탑, 세계 원탑 존재들이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 뭐 농구하면 뭐 그냥 축구도 지금은 쌍두마차가 아니라 메시가 이렇게 좀 약간 인기상 원탑처럼 가는 그 좀 분위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치다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인기 정도의 사례들 나온 거 보니까 2017년 일이네요. 베이징에서 대회를 하니까 페이커 보러 한 4만 명 정도가 몰렸고 여기서 지어져서 페이커가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울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우리로 치면 이제 네이버나 다음 검색어 1위, 네이버 검색어 1위를 했대요. 그게 제목이 이 페이커의 눈물 이렇게 된. 저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탐방을 와서 이 지금 우리 산업방송이 있는 이 상암동을 투어를 시켜줬어요. 여기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잖아요. 방송사가 있으니까 다 시켜줬는데 시큰둥하게 그냥 방송국이구나. 그래서 어딜 갔냐 하면은 이 스마티움이라는 빌딩에 e스포츠 명예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상암동에. 제가 그게 별걸까? 그러고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이상혁 선수부터 프로게이머 1위의 전설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은 프로야구, 영국은 프로축구의 명예 전당의 그 레전드 선수들처럼 이상혁 선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비로소 열광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한테 누구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 지금 보면 이상혁 선수와 같은 그 세계적인 프로게이머가 등장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많이 보니까 꿈이 프로게이머 또는 게임 개발자 이런 청소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PC방에서 인정받는 정도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프로게이머를 보면은 과거에는 스타크래프트 단일 종목만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프로, 그러니까 정식 프로리그 종목 자체도 다양해졌고 구단도 늘어나다 보니까 아예 프로게이머로 입성하는 것 자체가 관문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해요. 프로게이머를 체계적으로 키우는 게임 아카데미가 굉장히 또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게임 인재 양성을 하는 게임 인재원을 개원을 했고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 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올해 개원을 개교를 했는데 77명이 지금 현재 등교해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게임 인력 양성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성을 이제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이제 아끼지 않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경기 게임 마스터고 마이스터고가 이게 이제 입증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최요한 있잖아요. 네네네. 최요한이 자기 아들이 맞아요. 아들이 저기 뭐 게임 마스터고 간다고 그랬던 그 정도로 이제 인기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정북 완주군에 한국 게임 과학 고등학교가 있네. 몰랐는데. 이거 이제 완전 세계적인 산업의 리더로 전문화 교육을 시킨다는 건데요. 이제 여기 리더 배출을 위한 사립 고등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